아이, 그때랑 다르지. 난 이제 완전 삼성 빠. 그럼 갤탭 좀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갤럭시 탭을 쓸만하게 세팅하는 과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컨텐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팅 과정을 같이 공유하고 또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댓글들에서 많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갤럭시를 메인으로 사용할 때 이러한 과정을 공유해 보니까 숨겨진 꿀팁을 공유해서 쓰다 보면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장점을 좀 살려서 쓸수 있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아이패드를 쓰다가 오랜만에 갤럭시 탭을 쓰면서 느끼는 거지만 폴드를 쓸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자석처럼 붙어버리네요. 갤럭시 탭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화면을 좀 키운 것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애플의 경우 아이패드 OS, 아이폰 OS를 따로 쓰고 있고 안드로이드는 사실 이제 구글에서 거의 태블릿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OS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이이긴 해요. 게다가 제가 갤럭시 탭 FE를 구입하고 세팅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뭐였냐면 넓은 화면을 모두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느끼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아이콘이나 폰트가 굉장히 큰 느낌이랄까? 왜냐면 안드로이드 폰 설정으로 들어갔을 때랑 비교해보면 이제 여백 요쪽이 굉장히 낮고 핸드폰으로 봐도 보여지는 정보의 차이는 크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에서도 여백이 굉장히 많고 구글 플레이를 들어가더라도 빈 여백이 꽤 굉장히 많죠. 하지만 여기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폴드가 출시되고부터는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뭐 갤러리를 들어가더라도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서 이렇게 좀 큰 화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내 파일을 가더라도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놨고 이런 식으로 기본 앱 단에서 봤을 때는 이 큰 화면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폴드가 출시되면서 점점 많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기본 앱이 아니라 서드파티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아무튼 안드로이드는 초기 세팅이 핸드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탭에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더 편하게 사용하는 세팅 과정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홈화면입니다. 왼쪽으로 하면 원래 여기 삼성 데일리가 떴었거든요. 하지만 안드로이드 11부터 업데이트 되어서인가? 그때부터는 삼성 프리라는 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제가 처음에는 끄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여기 TV 프로그램을 무료로 볼 수 있어서 부모님들은 이제 TV를 좀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은 좀 놔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넷플릭스나 웨이브나 왓챠 다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프리를 끄는 방법은 이렇게 홈 화면에서 그냥 이렇게 꺼주면 삼성 프리는 쉽게 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밑에 있는 요게 안드로이드 10부터인가? 이제 제스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요 내비게이션 바를 없앨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에 들어가서 기본 설정에서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꾸게 된다면 이제 요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모두 제거하고 제스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글자 크기가 좀 크게 되어 있잖아요. 요것도 제가 건드려 줄 건데 글자 크기와 스타일에 들어가서 여기서 조금 조절을 해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완전 작은 거는 너무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칸 정도만 내리고 이렇게 글자 크기와 스타일만 변경해 주더라도 화면을 좀 넓게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더 넓게 활용하실 분들은 화면 크기 작게도 더 세팅을 해주면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이콘 배열이 너무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설정을 해줄게요. 설정에서 홈 화면에 들어가면 두 가지의 배열 모두 설정해 줄 수 있거든요. 지금이 6 곱하기 5로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 8 곱하기 5로 한 화면에 아이콘을 벌써 두 줄이나 더 많은 배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앱스 배열도 이제 8 곱하기 5로 좀 더 넓게 이렇게 세팅해주면 이렇게 해도 사실 크게 작아 보이지 않아요.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세팅을 해준 것이죠. 만약 여기서 난 더 세세하게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럼 굴락을 설치한 다음에 홈업을 설치하고 여기 보면 홈 화면에서 이제 홈과 앱스 배열을 아까 있었던 것과 다르게 최대 9 곱하기 9까지 세팅해줄 수 있습니다. 요 정도만 설정해도 저는 뭔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긴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제 화면이 넓어졌으니까 빈 공간에 위젯을 이용해서 채우면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위젯에서 이제 날씨 앱 같은 것도 보통 저는 날씨랑 시계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배치하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스마트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너무 커요. 그래서 최대한 줄이고 줄여야 요정도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배치하고 캘린더 요 일정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되는데 이것도 너무 크죠?
네. 기능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위젯 자체도 안드로이드 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위젯이 길거나 다 찌그러져 있어서 제대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애플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애플의 위젯이 깔끔한 게 조금 더 보인다랄까? 다음은 제가 안드로이드에서 강추하는 아니 그 갤럭시에서 강추하는 원핸드 오퍼레이션 설정입니다. 이게 폰보다 더더욱 태블릿에서 엄청 유용했습니다. 왜냐면 태블릿 특성상 부피가 크기 때문에 여기 사이드에 있는 버튼 누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게다가 태블릿은 가로나 세로나 이제 방향에 상관없이 모두 돌려서 쓰다 보니까 이 버튼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편한 방법을 살펴보니까 이 원핸드 오퍼레이션으로 해결을 할 수 있더라고요.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군락에 있고 패밀리로 들어가면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팅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갤럭시 탭은 이렇게 퀵 패널을 내리고 또 내려서 밝기 조절을 하고 여기서 볼륨 조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편하게 세팅을 했냐? 먼저 오른쪽 핸들에서 제가 세팅한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뒤로 가기는 그대로 둔 상태이고 유튜브를 보다가 볼륨 조절하기 어렵잖아요. 이때는 대각선 위로 올리면 빠른 도구 모음이라고 나오면서 여기서 볼륨을 조절하거나 밝기를 조절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를 빠르고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인터넷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때 대각선으로 내리게 되면 멀티태스킹 창이 뜨게 되고 여기서 인터넷을 실행시켜서 이렇게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뒤로 가기 버튼도 있지만 저는 길게 뒤로 가기를 했을 때 이제 실행 중인 앱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기서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누워서 태블릿을 이렇게 들고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때를 위해 왼쪽에서 대각선으로 내리게 되면 가상 터치라고 나오면서 이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한 손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가상 터치패드를 만들어서 때는 한 손으로 쓰고 이것을 없앨 때는 X로 눌러서 없애고 만약 메일을 보고 있을 때도 인터넷에서 또 보려면 그냥 바로 멀티태스킹 창을 열어서 인터넷을 해서 이렇게 같이 보거나 하는 방식. 이렇게만 세팅해도 진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걸요? 그리고 갤럭시에서 기본 세팅으로 엣지 패널이 꺼내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설정하게 되면 굳이 이 패널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끄고 사용하고 있고 다음은 S펜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S펜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긴 한데 이것도 생각보다 나오는 애니메이션도 좀 크기도 하고 뭔가 이제 노트에 있는 것을 좀 키운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진짜 옛날 노트 스타일로 변경을 했어요. 예를 들어 군락을 열고 여기 이제 그 펜타스틱이라고 있거든요. 최근 노트 시리즈가 요거고 이제 다양한 것으로 할 수 있고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진짜 예전 아마 이게 노트 거의 초기지 않나요? 그때 나왔던 이제 레트로 방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클릭했을 때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 뜨지 않고 여기서 뭐 새 노트나 모든 노트나 스마트 셀렉트 여기서 스마트 셀렉트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레트로 방식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거 혹시 아세요? 네, 서피스 다이얼. 이게 마치 서피스 다이얼 느낌이 나고 노트 초기에 나온 거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최근에 나온 거보다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톡 하면 노트 볼 수 있고 톡하면 노트 쓸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에어 커맨드에서 바로 가기라고 있는데 요 앱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요것은 조금 단점이긴 해요. 다음은 S7 FE에서 좀 좋은 기능인데 저는 생체 인식에서 얼굴 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통 지문 인식으로 잠금 해제하지만 얘는 탑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금 패턴은 저는 오른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게다가 얼굴 인식이 되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굴 인식을 해서 이렇게 풀리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했을 때도 단점이 있습니다. 얼굴 인식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얼굴을 인식하는 방식은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와는 많이 다른 방식이에요. 보안성이 좋진 않지만 지문 인식이 탑재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얼굴 인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에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중요한 정보는 놓고 있진 않아요. 다음은 퀵 패널. 요것도 군락을 이용하면 좀 더 깔끔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 켜게 되면 자 시계가 오른쪽으로 아이폰처럼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시계나 여러가지 이제 지금 와이파이나 이렇게 떠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밀치고 앱에 대한 알림만 왼쪽으로 다 몰치도록 저는 세팅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콘 표시에서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안 떠도 되는 것을 모두 삭제했고 시계 표시도 이제 원래는 왼쪽이었지만 중간 오른쪽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제일 오른쪽. 아 그리고 이것도 태블릿에서 좀 유용해요.
이게 뭐냐면 아이패드에서도 왼쪽을 내리면 알림창이 뜨게 되고 오른쪽을 내리면 제어센터가 나오는 방식, 이것도 갤럭시 탭에서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모두 동일하게 뜨잖아요. 근데 빠른 설정창 바로 열기에서 이것을 켜게 되면 분리 범위를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된다면 왼쪽에서는 기존처럼 알림만 바로 나오게 되는 방식이고, 여기 이제 중앙으로 오른쪽에서 열었을 때는 모두 다 펼쳐지는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빠른 설정창 구성에서 밝기 조절창을 제일 위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밝기 조절은 바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놨고, 또 여기서 상태 표시줄로 들어가면 배터리 잔량 표시 요것도 켜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요것도 조금만 건드려주면 좋거든요. 제가 처음에 얘를 썼을 때 이제 갤럭시 탭에서 모바일 화면이 뜰 때가 있고 PC 화면이 뜰 때가 있고 반대로 보고 싶을 때가 굉장히 굉장히 많았는데, 얘도 설정에 들어가서 밑에 가면 화면 구성이라고 있고 메뉴 위치 변경해서 여기서 PC 버전을 제일 위에 올려두게 되면 인터넷을 하고 있다가 나는 모바일로 보고 싶어, 그럼 요렇게 전환하고 다시 PC로 보고 싶어, 이렇게 전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 가로보다는 세로로 썼을 때 갤럭시 탭은 이제 비율 때문에 세로로 썼을 때 좀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모바일로 바꿔서 보면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도 만약 나는 조금 더 넓게 화면을 쓰고 싶다, 설정, 화면 구성, 상태 표시줄 숨기기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상태 표시줄이 숨겨지게 되면서 더 넓게 웹서핑을 할 수 있는 모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추천해드릴 기능이 있습니다. 갤럭시 탭에서는 이 삼성 브라우저가 되게 편하기 때문에 크롬보다는 더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해외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번역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기 추가 기능으로 들어가면 여기 번역기라는 기능이 있고 이것을 다운받으면 이제 삼성 브라우저에서도 번역기를 쓸 수 있어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번역에 대한 정확도가 꽤 좋았거든요. 이제 한국어 페이지로 번역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핸드폰 UI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좀 크게 뜨기는 하죠. 예를 들어 해외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막 영어가 블라블라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이제 영어와 한국어가 뜨게 되는데, 한국어로 하게 된다면 바로 번역을 해서 그런 번역기처럼 삼성 브라우저에서도 쉽게 번역해서 볼 수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만 설정을 해줘도 아이패드에서 쓰는 것처럼 되게 괜찮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것 말고도 갤럭시 탭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공유해서 더 유용하게 갤럭시 탭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보니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 대비 훨씬 좋은 점, 멀티태스킹 할 때 얘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위에 유튜브 좀 크게 보고 밑에 인터넷하고, 요게 아이패드가 추가되면은 진짜 좋은데, 아 왜 아이패드는 이걸 추가를 안 해주는 걸까?